3월 5일 목요일 오전 7시 반쯤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포트 대사가 25cm짜리 과도에 의해서 과도를 든 테러범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김기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과거에도 주일 대사를 테러한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이전에는 그 대학교 운동권 출신으로 84년도에는 민정당사 점거를 하기도 했었던,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통적 가치관과는 극단적으로 충돌을 해온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인물이 통일부가 선정한다고 해야 되나요? 통일교육위원이었죠. 이 사람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오시면서 한국의 통일운동, 북한 관련 여러 가지 공식적인 사업에도 연루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이면 강사 아닙니까? 안보 강연, 통일교육 강연 하는 사람 이런 방향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미국 대사에 대해서 테러를 했다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들도 그렇고요. 이 모든 말과 행동 모두 모아보면 그야말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식의 대북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한번 확인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은 누구누구 교수가 갖고 있다. 교수님 유인물 뭐 뿌려주세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그 교수라는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배우가 있다.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 사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사건 배후에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에 대한 테러 이상의 국가에 대한 테러라고 볼 수가 있고 한미 동맹을 뿌리째 뽑으려는 그런 반국가적 모험주의였다. 과격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 사건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단순한 이 개인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국한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14년에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가 그 당시 보스니아 18살짜리 청년에 의해서 살해가 되니까 1차 대전이 촉발이 됐죠. 만일 지금 이 주한미국 대사가 리포트 대사가 지금 어쨌든 생명에는 위험이 없고 정동맥도 비껴갔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치명상을 입었다거나 아니면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받았다면은 그러면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됐겠으며 미국 내에서 반한 감정은 얼마나 들끓었겠으며 그리고 당장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한국은 테러 국가에 준하는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 아니냐 입국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엄격한 조건들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한국인들은 물론 그 주한 미국에 있는 교포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살해 기도일 뿐 아니라 국가를 아예 뒤집으려고 했었던 국가의 뿌리를 흔들려고 했던 안보 사건이라는 개념적이라 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배우입니다. 여기에 배우가 누가 있느냐? 당장 지금 이 북한이 3월 초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번 테러와 연관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 사건 발생하기 4일 전에 북한이 성명을 냈었죠. 이 성명 내용 북한의 상투적인 반미 성동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낸 성명은 그 내용이 그 어휘 하나하나를 보면 매우 특이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미 진유의 반미 최후 결사전에 나서겠다. 물론 반미 선동은 70년 가까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최후의 결사전을 벌이겠다라고 한 얘기는 이 단어만큼 매우 새롭고 아주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후 결사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녘 동포들은 반미성전에 총궐기를 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여기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인물을 거명한 건 아닙니다만 북한의 이런 지령은요 이른바 남한에 있는 한민전이라고 해서 북한의 대남 조직들에게 일종의 구체적인 지령 형태로 변환돼서 각 종북단체에 뿌려진다는 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상식입니다. 그럼 북한에 이런 지령을 내렸다는 것은 남한의 종북단체들에도 유사한 지령들이 구체화돼서 나갔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역적 패당이기 때문에 역적 패당이 뭡니까?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역적 패당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반정부 투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4월 춘투라고 해가지고 많은 시위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한
많은 시위 집회와 함께 얼리설기 네트워크 형태로 앞으로 에스컬레이팅 시키겠다. 한마디로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고 2년의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성명은 한미군사훈련은 전쟁 광증, 그 미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제 침략자를 몰아내고 6.15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내야 된다. 6.15 선언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끝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령이 북한에 의해서 나왔고 그렇다면 이게 많은 종북단체들이나 그리고 이런 종북단체들의 주의 주장을 민족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사 종북단체들에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충 이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가 구체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는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될 영역입니다만은 간접적인 영향력은 북한이 행사한 건 분명하다. 불이익을 조성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안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종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단체들이나 특히 국가의 연관성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야 된다.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발본을 세워내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김기종과 북한과의 연계가 어떤 식으로든지 증명이 된다면 이 사건은 또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특명 전권대사에게 살인 미수를 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는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말의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선이 드러난다면 북한 정권은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온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직접적인 연계선이 드러나게 되냐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북한이 통상적으로 남한의 지하강의 지령을 내릴 때도 그렇고요. 이게 종북단체들에게 첫 번째 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친종북단체들에게 가고 이른바 진보세력에게 3단계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3쿠션으로 돌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 그래도 이걸 밝혀내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도 뿌리를 드러내는데 매우 오랜 시간의 장고의 인내가 필요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김기종 사건에 배후를 밝혀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를 밝혀내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유사 동종의 사건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런 차단막을 만들어내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고 반드시 미국 인사,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테러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사전 사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방지법이라든가 이적단체 해산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 야권에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들, 그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안들이 만약 개정되게 된다면은 어떤 특정 위험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사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받는 대상에 대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거인멸하지요. 아, 이러면 테러범은 막을 수도 없고 간첩은 막을 수도 없죠. 이런 식으로까지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지나칠 정도로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지금 이 김기종 같은 사건이 또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사전에 막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 사전에 막을 수 없는 한국의 백주대나 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미국 대사, 한미동맹의 가장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행위를 예견이 되는데 사전에 막을 수 없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냐? 지금 안전한 국가로 가지 않고 있는 사인이 드러난 거고요. 그럼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면 집권 여당과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도 정말 심각하게 새겨들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리퍼트 대사가 매우 한국과 친밀한 정서를 지닌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의 한 고위 관료가 역사 논쟁을 촉발시켰는데 그것을 조기 진화한 것이 바로 리퍼트 대사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천문 방언 같은 것도 리퍼트 대사 한국 동양들 그런 발언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이번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변함없다. 라고 다시 원상복구된 게 리퍼트 대사 같은 인물이고요. 친한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해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정말 아찔한 게 이런 인물이 심각한 위협을 위기 상황으로 갔다면 그럼 한미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상당 기간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아찔한 일이고
그래도 어쨌든 정동맥 손상이 없고 안면 신경도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심각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고요. 하나님의 보호와서 우리나라 지켜진다는 애국가의 얘기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된 게 아닌가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가 참전 용사여서 그런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참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의젓하죠. 이번에 네. 테러 났을 때도 상대적으로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연하게 뭐 사건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휠체어에 실려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걸어서 움직임으로써 이 상처가 별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생각보다 많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온몸의 메시지로 구현해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선의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이 전문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유사 동종의 사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 시스템 안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대사가 테러를 당하고 미국 대사가 테러당하는 상황으로 보수 정권 안에서 방관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정권이 교체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영역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지금 어쨌든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6.15 선언, 10.14 선언 이행이라는 북한의 유일한 탈출구를 남한에 꽂아야겠다, 빨대를 꽂아야겠다는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의 극단적인 모험주의 그리고 과격주의가 김기정 같은 사건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극렬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건, 유사동종의 사건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사전에 미연에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지금 정부, 당국자들의 대대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테러리스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제2, 제3, 제4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